동해 끝자락, 경상북도 울릉근에 속한 울릉도. 울릉도는 주섬인 울릉도와 울릉도에 딸린 관음도, 죽도, 독도 등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다. 화산 활동으로 생긴 섬으로 주변의 기암 절벽과 해안이 절경을 이룬 곳으로도 유명한 울릉도. 울릉도 근해에는 한류인 북한 해류와 난류인 동한 난류가 만나 오징어, 꽁치, 명태 같은 물고기가 많이 잡히는데 특히 오징어가 많이 잡힌다. 바다에서 나는 것과 육지에서 나는 것이 모두 맛이 좋아 신비의 섬으로도 불리는 이곳. 우리는 최근 몇 년 새 울릉도 근해에 나타나고 있는 어장의 변화에 대해 좀 더 알아보기로 했다. 울릉군에 위치한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울릉도 독도해양과학기지. 이곳은 해양이 갖고 있는 중요성과 가치에 대해 연구하는 곳이다. 지금 이쪽 해역이 울릉도 독도해역을 가리키고 있는데 보통 울릉도 독도해역은 남쪽에서 올라오는 대만 난류와 북쪽에서 내려오는 한류의 영향을 만납니다. 그러면서 난류하고 한류하고 교차되면서 다양한 영향력이 풍부한 물들이 존재하게 되는데 최근에 전 지구 환경 변화와 관련해 가지고 과거에 울릉도 독도 근방에서 형성됐던 한류와 난류와 전선이 전 지구 해양 환경 변화와 관련해 가지고 대만 난류 세력들이 더 강해지면서 울릉도 주변 해역보다는 조금 더그 해역이 북상하는 그런 패턴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구 온난화로 바다가 따뜻해지면서 바다 속에도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다. 전반적으로 난류성 어종이 늘고 찬물에 사는 한류성 어종은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난류성 어종인 오징어가 계속 위쪽으로 올라가면서 지금 울릉도에선 오징어가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이다.